안녕. 어, 넌 화면이 더 낫구나. 응? 따지고 보면 다 이놈 때문이다. 니놈 팬들이 선동질해서 선지한테 악플 공격에 온갖 루머 만들고 독금을 테러까지 하고, 니 팬들만 아니었으면 우리 선지 우울증 걸릴 일도 없었거든? 너 눈에 살기가 있다? 아니다. 지금의 니가 뭘 알겠니. 너도 나중에 후회 안 하려면 선지한테 잘해줘. 마음 잘 살펴봐주고. 넌 뒤를 잘 살펴봐야겠는데? 왜? 어어어! 야! 야, 피! 어! 어, 미안! 괜찮아? 어? 나 이 장면 아는데? 어? 야, 괜찮아? 어? 어, 미안! 괜찮아? 뭐? 집에 물이 났다고? 야, 너 괜찮아? 여보세요? 너 건물 청소 다 했어? 어, 계단 창문까지 빡빡 다 해놨다니까? 엄마, 나 건도 다 뗐다? 너 그러면 202호 가가지고 변기 좀 뚫어. 자꾸 막힌다고 난린데 뭐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. 그리고 행주 다 삶아진 것 같으면 가스 불 끄고 찬물 부어놔. 왜 다들 전화를 안 받아? 할머니, 어디 마실까? 너 잘 만났다. 나 좀 태워주라. 내가 태워주고 싶은데 아주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. 미안. 아! 집에 불이 나서 그래. 응, 제발. 진짜? 불 났으면 신고를 해. 119 번호 몰라? 자, 받아 적어. 119. 아, 그게 아직 불이 확실한 게 아니라서. 아, 이번에 꼭 막아야 된단 말이야. 내가 막아야 돼. 야, 쟤 소리 아니야? 막았어 내가. 어? 이게 다 뭐야? 어머, 불 났어? 어떻게 된 거야? 엄마, 니들 괜찮아? 괜찮아 니들? 학교도 빠지고 겨우 여기 자빠져 있었어. 아버지. 넌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숨기긴. 너 부상 때문에 또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욕을 하기를 하냐, 혼내기를 하냐, 응?
아이고, 이 미련한 놈아. 네가 애비보다 머리통 하나 더 크다고 어른 된 줄 알지? 아니, 아프면 아프다고 애비한테 바로 말을 했어야지. 왜 나만 나쁜 애비 만들어? 죄송해요. 아이고, 눈치 없이 온갖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 난리를 쳤으니. 너 지금 어깨 무지하게 안 풀거래던데. 맞아? 그러면 빨리 치료를 받았어야지. 팔 평생 못 쓰고 싶어? 월요일에 병원 예약해뒀으니까 일단 수술 날짜부터 잡아. 어깨 아프지 않게 고쳐놓고 그 다음에 뭐 재활을 하든지 때려치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해. 죄송해요. 속이 문드러진 놈이 죄소. 어디 좀 봐봐. 뭐 먹을 안 들었네. 뭐 힘도 약해졌더만. 무슨 솜사탕인 줄. 막을 내가 때릴 적에 이 스냅을 다 안 줬으니까 그렇지. 너는 내가 스냅 줬으면 또 최소한 전치 8주야. 예. 제가 드릴게요 아버지. 사실상 어깨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마음 힘들겠지만 의사로서 선수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해 줄 순 없겠네요. 죄송합니다. 왜 네가 더 울고 있냐? 네 팬이라는 애가 죽어갔어. 맛있다 야. 또 너야? 또 나야. 미안, 방울 쓴 거 없었는데. 너 술 마셨어? 아니. 술 냄새 나는 거 같은데? 아이,
아이 무슨 소리야. 얼굴도 벌겋고. 너네 아버지가 주신 오미자청 마셨거든. 아, 그래서 열이 좀 오르나? 우리 아빠가 준 오미자? 응. 야, 그거 술이야. 뭐? 술만 하나도 안 나던데. 야, 거기 들어간 술이 몇 병인데. 괜찮아? 에이, 이 정도 가지고 뭘. 어휴. 괜찮아, 난. 어휴. 취했구만. 일로 와. 그럼 음악이라도 들을래? 자. 팬들한테 자주 불러줬던 노래네. 이거 내 버리러인데? 어? 가자, 늦었어. 어? 말도 안 해. 와, 광고를 찍고 나왔나 막 사람 움직이네. 재밌다, 재밌어 그래. 좋아해. 내가 너 좋아한다고. 계속 이렇게 웃어주라. 내가 옆에 있어줄게. 힘들 때 외롭지 않게, 무서운 생각 안 나게 그렇게 평생 있어줄 테니까 오래오래 살아줘. 시작이네. 가자. 뭐야? 늦었어. 언제 녹음된 거야? 어? 말도 안 해. 와, 미쳤구나 내가. 그걸 찍고 나왔나 막 사람 움직이네.
재밌다. 재밌어 그래. 아, 방신살 이거 어떡할 거야? 마침 딱 만났네. 할머니. 뭐라고? 좋아해. 나랑 사귈래? 뭐? 내가 너 좋아한다고. 김태성이다. 너나 좋아한다며. 왜? 나랑 사귀기 싫어? 아니. 좋아.